여기서 뭐 하냐? 어? 여기서 뭐 하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있어? 머리를 이렇게 다 풀어헤치고. 어? 너 여기 놀이터에 마? 너 쓸데없는 하지 말고 가. 가 이놈아! 미친놈 본 거 같지? 어. 내가 좀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? 내 손을 왜 들렀냐면은 저 뒤에 귀신이 있길래 내가 좀 깜짝 놀래요. 이래서 내가 본 거야? 어. 아가씨한테 소리 들은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. 어. 둘이 번 걸어봤자 안 보여. 아가씨는 귀신이 안 보이지. 나만 보이는 거야, 귀신이. 이거 지금 쓰러지는 거 봤지, 이거? 진짜? 네. 이게 그 왜 쓰러지겠어, 이거? 아가씨. 응, 바람? 어, 여기 귀신 있어, 여기. 에이. 아, 진짜. 여기 뭐, 나 오기 전에 뭐 이상한 거 없었어? 큰 소리가 났었어. 뭐 소리 났어? 네. 그거 딱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야. 어, 아가씨 잡아먹으려고 했는 거야. 절려. 어. 이런 말 하면 다른 사람도 안 믿더라고. 뭐, 안 믿어도 어쩔 수 없는데 내가. 이거를 퇴치를 해주고 갈게. 아유, 내가 퇴치를 해주는데. 야, 너 이게 보통 놈이 아니네, 지금. 내가 혼자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. 아가씨가 나를 믿어야 이게 지금 빠를 좀 받을 것 같아. 근데 아가씨 나 믿어? Nope. 어, 안 믿어? 아가씨를 믿게 하면 되니까. 어디 보자. 아이고, 언니 하나 있네. 네. 어, 언니. 그 언니, 그림 그리네. 맞지? 네. 그리고 아가씨, 아버님은, 예술하시네? 카메라 잡으시고. 네. 맞지? 네. 이게 무당이야. 지금 아가씨 얼굴 보잖아? 그러면 내가 모시는 신이 아가씨 신상이 쫙 달려줘. 아가씨 앞으로 미래의 운세까지 다 알려줘. 어? 제 미래가 어떻게 되는데? 아가씨 미래 보자. 아가씨 미래에 아빠 스튜디오 물려받겠다. 스튜디오 하시잖아. 저 그거 안 할 건데요? 아니야, 근데 그거 하게 돼 있어. 내가 나가가지고 이제 부적 좀 붙이고 몰아가지고 귀신을 안에서 죽여야 되니까 귀신을 내가 볼게. 나 혹시 나가잖아? 그러면 뭐 여기 뭔 일이 있더라도 아까처럼 뭐 여기다 쓰러질 수도 있어. 놀라지 마. 귀신인데 아가씨한테 뭐 해코지는 못할 거야. 내가 있으니까. 어? 그러니까 아가씨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있어. 어? 네. 뭐 무섭다고 갑자기 집에 가고 그러면 안 돼? 네. 응? 알았지? 귀신이? 그 내 앞에 있잖아요. 귀신이 있다고. 그 내 말 믿겠어 이제?
아이고,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놈. 결국 사람을 건드리네. 어? 이리 앉아, 이쪽에 앉아, 앉아. 거기 보니까 거기 귀신 있는 것 같아 이쪽에. 때렸어 진짜로? 네, 여기. 귀신 심하게 때렸나 보네 막 이렇게. 제 이름도 불렸어요. 귀신이? 그래, 내가 그럴 줄 알았어. 이놈이 아가씨 노리는 거야. 그러니까 이름도 알고. 안 되겠다, 내가 진짜로 요놈을 잡아줄게. 나가서 내가 이거 하는 거 막을게. 나가시게요? 나가시게요? 나가 잡아야지. 나가서 나오세요. 아니 잠깐, 아가씨 지금 힘이 왜 이렇게 세요? 아니 잠깐만, 아니 잠깐만. 아가씨 반지 아파. 아우 반지가 너무 아파. 아니 잠깐 앉아봐. 아가씨가 더 기운이 세. 걱정하지 마. 귀신이 아가씨한테 못 들어. 지금 보니까 아가씨 기운 힘도 세네. 이거 또 아가씨가 때려 이번에는 귀신. 알았지? 그 내가 금방 갔다 올 테니까. 가지 마세요. 아니 그렇게 저기 해도 소용이 없어요. 어? 아니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보면 사람이 알았어. 안 돼. 내가 갈 테니 5분도 안 걸려. 2분. 알았지? 2분. 야 금방 올게 금방. 알았지? 그러니까 좀 신기했지만 아 네. 그래도 아, 내가 그래도 뭔가 막 능력 있는 그런 사람 네. 아닌 줄 알았구나. 근데 왜 나 잡았어 아까? 무서우니까. 귀신 믿어요? 네. 아 그래? 네. 본적 없더라네. 기독교인데 제가 겁이 진짜 많아가지고 네. 어느 곳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. 본 적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? 가위를 너무 많이 눌려요. 아 진짜로? 네. 눌렸을 때 뭐 뭐가 보였어요?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소리가 엄청 심해가지고 그리고 웃음소리 이런 것도 진짜 많고. 그럼 오늘은 아까 진짜 귀신인 줄 알았어요? 이름 부르고 할 때? 네 이름 부를 때 박수 칠 때 네. 그래요 여기가 껌껌하니까 이게 저희가 오늘 이렇게 속이려고 진짜 준비 많이 했거든요. 그쪽에 지금 창문 하나 있거든요? 우리 암막 커튼으로 막은 거예요. 밖에 나가서 아까 빛 안색에 들어오려고 아까 어두웠잖아요. 네. 그거 분위기 만들려고 우리가 아까 어두운데 찍었거든요. 우리 애기 잘 때 찍는 베이비캠 갖고 왔어. 적외선 카메라. 적외선 카메라로. 그럼 혹시 저희 오늘 찍은 거 유튜브에 좀 업로드를 해도 돼요? 괜찮아요? 네. 대신 저희가 출연료 좀 챙겨드릴 테니까. 그래. 맛있는 거 드세요. 네. 치료를 해드려야 돼. 네. 네가 금융치료를. 금융치료. 아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